오늘 주제는 물, 불, 흙, 공기, 감각의 원형을 찾아서라는 주제입니다. 이 영화 보셨나요? 제우원서, 제우원서. 너무 옛날 영화인가요? 저기, 게리 올드만과, 이 사람 누구죠? 브루스 윌리스. 지금 할아버지가 됐는데, 굉장히 젊어요. 오른쪽에는, 요요비치, 무슨 요요비? 밀라요 비치. 이 양반들이 나왔던 고전이죠. 릭백송 감독이 만든 고전인데, 이 영화 보신 분들은 기억을 하실 것 같은데, 제우원서가 뭔지 기억이 나시나요? 제우원서. 너무 오래돼서. 사랑, 사랑. 맞아요. 맞아요. 사랑. 그 다음에 여기서 얘기하는 다섯 번째 원소 말고, 네 개는 제가 제목으로 붙인 물불, 흙, 공기. 이네 가지고. 다섯 번째, 사랑이래요. 사랑 뭐 하길래? 여기서는 지구를 구하죠. 독수리 오형제예요. 이 물, 불, 흙, 공기, 사랑까지 합치면. 그런데 이 물, 불, 흙, 공기라는 이네 가지 요소를 가지고 얘기하는 이 철학에서는 사원소론이라고 얘기해요. 사원소론. 근데 이 원소라는 말이 엘레망이라는 말을 이제 번역을 한 건데, 여러분들 아마 그 어릴 적에 과학 시간에, 그 물질의 구성 요소. 그래서 그 화학의 이 분자 이전에 아주 초보적으로 사물을 쪼개고 쪼개고 쪼개가지고 처음에 근원이 무엇인가. 이거를 생각했을 때 옛날 사람들이 넷으로 나눴다.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얼굴 보니까 안 들어보셨던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우리가 이제 근현대에서 알고 있기로는 이 사원소가 물질을 이해하는데 인간이 어떻게 하면 쪼개고 쪼개서 최고 입자로 생각할까 하다가 생각해낸 개념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과학에서는 더 이상 이 물, 불, 흙, 공기라는 이 개념을 별로 사용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는 이제 원소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고, 원소, 기호, 주기율포 이런 거 외우셨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물질의 기본 구성 요소라고 우리는 과학에서는 알려져 있어요. 근데 이네 요소가 과학 말고 인문학에서는 지금도 유효해요. 그러니까 옛날 고리타분한 케케묵은 개념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가 이 개념을 가지고 인간에 대해서 뭔가를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범주로 사용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네 가지가. 그래서 이네 가지가 뿌리가 어디 있는지 한번 제가 짚어볼게요. 이 개념을 처음으로 정식화한 사람은 이분이에요. 제가 프린트물을 안 가지고 있는데 거기 여러분 나눠드린 프린트물 첫 번째 페이지에 엠페도클레스라는 인물이 나올 거예요. 그렇죠. 기원전 한400몇 년경에 살았다라고 전해지는 고대 철학자예요. 고대 철학자인데, 이 양반이 뭐라 그랬냐 하면, 이 세상은 이네 가지 요소. 이네 가지 요소가 본질이다. 이네 가지 요소로 이루어졌다. 근데 이네 가지 요소가 사랑이라는 어떤 힘이 이네 가지 요소에 개입하면, 그게 바로 서로 뭉쳐가지고, 뭔가 이런 사람도 만들어지고 동물도 만들어지고 구체적인 형상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사랑의 반대말 뭐죠? 사랑의 반대말은 사실은 무관심이에요. 무관심인데 우리 사전에 보면 미움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분은 사랑의 반대 미움이 개입되면 흩어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워하면 꼴보기 싫잖아요. 그렇죠? 안 붙어요. 사랑이 개입되면 붙고, 미움이 개입되면 안 붙고. 근데 이제 이 얘기가 이 엠페도클레스라는 철학자가 생각해낸 자기 주장이 아니라 우리 시대에는 왜 그렇잖아요. 누가 무슨 말을 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고안해낸, 그 사람이 발명해낸 이런 개념인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철학자들이 이렇게 쭉 내놓는 개념,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남아있는 이 개념들은 그 사람들의 발명품이라기보다는 사실은 당대에 많은 사람들이 말은 못하지만 대충 느끼고 있는 것, 공감대가 형성된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름을 이렇게 딱딱 붙여준 거죠. 그럼 이렇게 딱 이름을 붙여주면, 아, 다른 사람들은, 아, 이런 거구나. 그러면서 그 개념이 인정받게 돼요. 만약에 많은 사람들이 그 개념을 인정을 못하면 죽어버리죠. 그 개념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이 엠페도클레스가 얘기한 물불 후 공기가 사랑에 의해서 뭉치고 미움에 의해서 흩어진다. 이 얘기는 이 사람이 발명해낸 생각이 아니라, 물론 이 사람이 정식화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얘기한 걸로 알려져 있어요. 철학책을 보면. 그러나 이 사람이 정식화했고, 그 이전부터 지중해 지방에 널리 퍼져 있는 어떤 신념체계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여기 이렇게 써놓은 요거는 뭐냐 하면, 커스믹 사이클이라고 그랬어요. 우주가 순환한대요. 순환하는데, 어떻게 순환하냐 하면, 오른쪽에 보면 카오스고, 왼쪽에 보면 하모니라고 돼 있죠. 그죠? 그 위에는, 사랑과 갈등. 밑에는 갈등과 사랑이요. 그거나 그거나 같은데, 위에 올라간 개념이 다르죠. 그죠? 그래서 이 네 가지 상태가 돌고 돌면서 이 우주의 많은 것들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게이 사람 생각이에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 하면, 왼쪽에 두 개는, 아, 생명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고, 위아래 이거는, 아, 생명이 존재한다. 삶이 존재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생명과 삶이 존재하는 건 어떤 상태냐 하면, 조화로운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건 어떤 거냐 하면, 사랑이 갈등하고 있는 상태. 조화를 이렇게 균형을 딱 이루고 있는 게 아니라, 사랑과 미움이 늘 이렇게 저울질을 하고, 서로 이기려고 싸우고 있고, 이런 상태에 생명이 존재하고, 이게 평형이 이렇게 딱 이루어지면 더 이상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평형이 아니라 이게 서로 아무 관계 없이 그냥 뒤섞여 있으면 이 카오스 상태예요. 이때도 생명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살면서 막 고민도 많고 사는 게 녹록지도 않고, 무슨 얘기냐면 이 양반 설에 의하면 원래 그런 거라는 거예요. 사는 게. 만약에 그 갈등과 고민과 뭐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나면 이렇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도 항상 뭔가가 균형을 잡아가려고 애를 쓰긴 하지만, 완벽한 평형이나 완벽한 균형 상태에 이르르면 더 이상 생명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네 가지 상태가 이렇게 돌고 돌면서 우주의 모든 것들이 생겨난다. 이런 설을 이분이 피셨어요. 근데 이런 상태가 돌고 도는 기본 요소가 되는 게 뭐냐면, 아까 사원소예요. 사원소가 이런 사랑, 미움, 갈등, 조화, 부조화, 카오스 이런 상태를 계속 번갈아가면서 만들어내면서, 아, 우주 만물이 이런 모습으로도 있고 저런 모습으로도 있고 이렇게 변화해 간다고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자, 근데 이 생각이 굉장히 파급력이 넓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원소론을 기본으로 해서 의학도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식물도 이네 가지 요소를 가지고 구분을 하고, 뭐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참고 삼아서 제가 가져온 거예요. 왼쪽에 보면 위에는 뜨겁고, 오른쪽은 건조하고, 아래는 차갑고, 저 왼쪽은 젖어 있는 습기 상태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고대 의사 중에 갈레노스라는 의사가 있었어요. 로마 시대 황제의 주치의였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인간의 체질을 이렇게 네 가지로 딱 구분을 했대요. 그래서 오른쪽에 그림 뭐냐 하면, 르네상스 시대에 이 체질론을 계승한 사람들이 어떤 책에다가 이렇게 그려놓은 유형이에요. 인간 유형을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눈 거예요. 어떻게 나뉘냐면, 아까 물, 불, 흙, 공기 네 가지로. 그래서 물 유형은 뭐냐 하면, 이네 중에 물 유형이 어떤 걸까요? 저 위에. 물 유형은 어떠냐 하면, 뭔가 굉장히 감정적이고. 그리고 뭔가 좀, 맺고 끊음이 분명하지 않고, 이거 보면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생겼죠. 그쵸? 이런.
그 다음에 여기 아래쪽에는 이게 무슨 유형일까요? P 유형이에요, P. 다혈질이에요, 다혈질. 다혈질은 어떠냐, 여러분? 우리 다혈질 어때요? 급하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화살표 모양으로.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막 나가는 거예요. 머리가 먼저 나가요. 우리 현대인의 삶은 다 다혈질적이에요. 빨리 걸으려고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부터 움직이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움직여요. 근데 우리가 잘 살려면 머리부터 움직이면 안 된대요. 중심이 여기가 있어야 돼요. 아무리 급해도 천천히. 천천히. 이게 중심이 여기가 있는데 급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먼저 나간다. 여기 먼저 나가면 어떻게 되냐면 눈이 충혈되고 그 다음에 기운이 막 여기에만 몰려 있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하체가 허약해져요. 이렇게 되면. 우리 현대인들한테 굉장히 많은 질환이죠. 이 이제 다혈질 유형이에요. 다혈질. 근데 다혈질은 뭐냐면 불 유형이라고 생각했어요. 불기운이 강하면 어떻게 되냐면 가만히 있지 못하고 어디 이렇게 내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김새. 오른쪽에 이렇게 인상이 이렇게 안 좋은 이게. 우울질이에요, 우울질. 우울질은 흙의 유형이라고 그랬어요. 아래로 가라앉는다는 거예요, 계속. 근데 우울질을 뭐라고 불렀냐면 철학자 유형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철학자 유형이 얼마나 이게 찌푸리고 막 여기 이마가 이렇게 딱 찌푸려지고. 그다음에 몸은 계속 아래로 가라앉아서 움직이기 싫어하고 행동보다는 말이 먼저고. 그다음에 생각을 오래 하느냐고 뭐 시작을 못 하고 이런 유형들. 저 위에는 점액질이에요. 점액질. 이게 뭐냐 하면 담즙질이에요. 담즙질. 공기 유형이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붕붕붕붕 떠다니는. 붕붕 떠다니는. 근데 이 담즙질 유형은 생각이 망상이 많대요. 위로 이렇게 떠가지고. 어쨌든 이게 믿거나 말거나 과거에는 이네 가지의 개념을 가지고 사람도 이렇게 구분해서 보고, 그 다음에 체질도 구분해서 보고. 우리도 비슷한 잣대가 있지요. 사상체질. 태음, 태양, 소양, 소음하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동아시아에서는 우린 오행이라는 이 개념이 있어요. 비슷한 개념이에요. 서양의 사원소하고 우리 오행이라는 개념은. 그래서 이제 우리도 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눴어요. 오행이 그거 아시죠? 목화, 토금수인데, 목화, 금수는 네 방위를 나타내고, 토는 가운데를 나타내요.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사원소론을 확장한 거하고 비슷해요. 근데 이런 것들이 뭐냐 하면 우리가 이 세상은 네 가지 종류의 물질로 이루어졌어. 이렇게 이론을 만드는데 이 이론 어디서 나왔을까요? 우리한테 나왔죠. 그렇죠? 인간한테 나온 거예요. 인간. 그러면 이네 원소론은 뭐냐 하면 자연에 있는 어떤 요소를 바라보는 인간의 눈이에요. 인간이 이런 네 가지 틀로 보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걸 일컬어서 뭐라고 하냐면 인간 마음의 원형이라고 불러요. 인간 마음에 원래 틀이 있다는 거예요. 보편적인 틀이 있는데 인간 마음이 보편적으로 막 8개로 볼 수도 있고 12개로 볼 수도 있고 막 100개로 볼 수도 있고 그런데 기본적으로 축소하면 전체를 하나로 보면 차이점을 볼 수가 없죠. 그렇죠? 전체로 한 무더기로 보면 카오스 상태예요. 그러면 좀더 이렇게 자세히 보려면 1차적으로 어떻게 나누냐면 둘로 나눠요. 그래서 우리 이쪽이야, 저쪽이야. 여야, 야야. 남자야, 여자야. 낮이야, 밤이야. 이렇게 나누잖아요. 이 세상은 우리가 그렇게 보는 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틀은 둘로 나눈다. 그 다음에 둘로 나눈 걸한번더 나누면 네 개가 되죠. 그렇죠? 근데 인간은 이 세상을 바라보는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기본적으로 네 가지로 나눠서 보는 걸 되게 간편하게 생각한대요. 그리고 네 가지로 나눠서 보면 다 봤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글쓸 때도 기승전결. 그렇죠? 조금 압축하면 서론, 본론, 결론. 셋으로 나누거나 넷으로 나누거나. 셋으로 나누는 건 뭐냐 하면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제자리에 왔다라는 리듬감이에요. 이게 무슨 리듬이냐? 왈츠 리듬이에요. 왈츠. 세박자 리듬. 갔다가 온다예요. 제자리로. 이게 서론, 본론, 결론이라는 세 조각으로 나누는 이 관념을 낳았고, 그 다음에 네 쪽으로 오고 나누는 건 뭐냐 하면 공간이랑 관계되어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생겼냐 하면 앞, 뒤, 양, 옆이 있죠.
인간의 생김새가.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앞에 보고 뒤에 보고 왼쪽 보고 오른쪽 보면 다 봤다요. 다 봤다. 그래서 넷으로 나눠요. 이 세상을. 근데 넷으로 나누는데 방위로 오면 동서남북 넷으로 나누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냥 나를 중심으로 오면 앞뒤 왼쪽 오른쪽 이렇게 넷으로 나눠요. 그런데 물불흙 공기는 뭐냐 하면 아 우리 앞에 그냥 이렇게 투명한 세계가 있는 게 아니라 뭐가 복잡한 세계가 있어. 눈으로 보이기도 하고 냄새도 나고 만져지기도 하고 귀로 들리기도 하고 이런 세계가 있는데 이것도 한번 넷으로 나눠볼까? 나누니까 어떻게 되냐 하면 아 서로 섞일 수 없는 네 개를 이룩하는 범주가 딱 만들어진 거예요. 그게 물, 불, 흙, 공기예요. 근데 이 범주가 물, 불, 흙, 공기라는 범주는 어떤 범주냐 하면 인간이 이 세상을 감각을 가지고 만났을 때 만들어지는 범주예요. 그 머릿속으로만 그냥 생각하는 게 아니라 만져보기도 하고 또 이렇게 느껴보기도 하고 온도도 느껴보고 바람결도 느껴보고 물속에 손도 이렇게 넣어보고 이런 어떤 감각적 체험을 출발로 했을 때 이 네 가지 범주가 탄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감각으로부터 출발하는데 감각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인간은 이 세상에 대한 감각적 체험으로부터 뭔가 생각을 많이 추상적인 개념들을 만들어냈어요. 감각적인 체험으로부터. 그래서 이 물, 불, 흙, 공기라는 네 가지 요소로부터 인간은 뭔가 상상력을 굴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상상을 해서 아 이런 세계하고 물의 세계가 뭐가 있을 거야. 또는 불과 관련된 세계가 뭐가 있고 흙과 관련된 세계가 뭐가 있고 이런 생각을 쭉 발전시키다 보니까 이러이러한 이론도 탄생을 한 거예요. 아 사람도 불이 막 이렇게 활발하게 불체질이 있는 거고 또 물체질도 있는 거고 그러면 자연도 물적인 자연이 있고 불적인 자연이 있고 또 사람의 말하는 방식도 불의 방식이 있고 물의 방식이 있고 예술 작품도 아 물의 방식, 불의 방식 이런 게 있겠구나 이렇게 체계화가 가능해요. 그런데 현대 자연과학에서는 아 너무 옛날 얘기야 이렇게 세상을 보는 건 우리 너무 구태의연해. 그런데 우리 인문학에서는 이렇잖아요. 인간 자신이 연구 대상이에요. 인간. 인간이 어찌해서 이러이러한 생각을 하게 됐을까? 그리고 인간 내부에 이런 것들과 관련된 어떤 이야기들은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이렇게 탐구하는 게 인문학이고 문학이고 철학이죠. 그래서 이 네 가지 범주가 아직도 유효해요.